지난 시간에 이제 해는 삼조고 달은 이제 두꺼비에 비친다고 했는데, 그러니 보통 그 별들은 뭐냐? 보시면은 결국 청룡백호 주작현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별자리 28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룡백호 주작현무 사신도의 다름 아닙니다. 이건 제 천문연구원의 양홍진 박사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. 그래서 고구려 고분 같은데 그 높은 분의 그 벽화에 왜 사신도가 등장하느냐? 그 바로 그 안을 우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바로 그이 동양 별자리가 결국 이것이다.